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어리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의 떡을 어떻게 진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또 말하고 있죠. 레위기를 가보면 화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화제를 드릴 때 바로 이 진설병을 가지고 화제를 드립니다. 이 무교병을 부치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떡을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진설병이 성소에 있는 떡상에 올려진다라는 거죠. 진설병 떡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한 덩어씩 만들어진 무교병이어야 하고 진설병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로 진설병은 생명의 떡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룩한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진설병 한 덩이씩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교병으로 만들어진다. 무교병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이스트, 부풀게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 죄가 들어가지 않은 거룩한 떡을 무교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병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들도록 되어져 있다. 고운 가루에 대해서는 우리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속죄제물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속죄제물이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한 오멜로 나와 있습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와 같은 양입니다. 그 같은 양이 그 만나가 한 오멜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이 되어졌던 것과 같이 10분의 1 에바는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아니라 10분의 2 에바로 한 덩이씩 만들라 되어져 있다. 근데 왜 10분의 1 에바가 아니라 10분의 2 에바냐? 그것은 바로 2라는 숫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2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증인의 숫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지신 그 무교 전병이 되어졌는데 무엇으로 드려졌느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드려졌다.
우리 두 번째 칸에 보면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해라. 그 얘기가 출애굽기 25장 30절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상위 진설병이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한다 할 때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한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충성된 증인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죠.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에바로 한 에바가 아니라 이 에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창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드려지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냈고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망 권세를 진멸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늘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신 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한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설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8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진설병 떡이 민수기 18장 19절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성물은 다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이 어떻게 소금 언약이냐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음식이다. 제사장에게 주는 음식인데 그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할 때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있는가요? 아니죠. 다윗도 죽었고 그의 자손도 끝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영원한 다윗은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자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 그의 자손인데 이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소금 뭐냐?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그 다윗에게 준 것은 육체의 다윗에게 준 것 같지만 사실상은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소금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진설병의 떡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언약이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냐? 출애굽을 할 때 피 바른 집 안에 어린 양을 놓았을 때 그 살을 뜯어먹는데 그 어린 양의 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그 문인방과 문설제에 달른 피를 흘린 양이에요. 그 피를 흘린 양의 고기를 통째로 놓고 뜯어먹게 했어요. 절대로 그 뼈를 자르지 않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군병들이 죽었을 때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떡덩어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떡덩어리가 몇 개냐? 한 떡덩어리인 거예요. 한 떡덩어리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떡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12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떡덩어리는 하나인데 이것이 12개로 나눠져서 진설병을 만들어가지고 그 순결한 떡상 위에 12개를 두 줄로 진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교병 떡은 한 떡인데 그 한 떡이 무슨 떡이냐면 바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이다. 이 고운 가루라는 얘기는 완전히 갈아서 아주 곱고 거칠한 게 없는 고운 가루를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고운 가루로 자신을 들이셨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고 빠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어린 양의 이 살이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7장 1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기서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 같이 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진멸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00용사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 300용사만 데리고 가라 그런 것은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의 숫자로 인해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모아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그 300명 가지고 그 무수히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려가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하는데 정탐을 하면서 미디안 군 중에서 꿈을 꾼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이 무너뜨리는 것을 본 것이 한 떡덩어리로 표현되고 있어요. 한 보리떡. 이 보리떡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드온의 군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 군사가 300명인데 한 보리떡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보리떡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영혼들, 기드온의 300용사는 한 떡덩어리다, 한 보리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가서 그 진영을 완전히 물질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찌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 보리떡이 미디안의 모든 군사의 진영을 다 무너뜨릴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설병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늘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소에 늘 진설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병으로 들여진 그 떡은 화제로 들여지는 떡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몫으로 갖게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24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 거룩한 곳은 바로 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진설병은 거룩한 떡으로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소신앙과 뜰신앙 얘기를 했었죠. 떡상이 6개씩 두 줄로 있는 게 진설병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안 된 레위지파는 뜰에서만 있어야 되지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진설병도 보니까 성소에 있는 떡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먹는다 그랬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먹는 장소도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러죠. 지금 님이 진설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진설병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란 얘기죠. 우리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럼 그게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되어지려면 우리 신앙 자체가 제사장이 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소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소 신앙이 되어져야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생활은 제가 뜰을 육으로 표현했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소에 들어간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먹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럼 그들에게는 어떻게 역사되었냐? 말씀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케 하는 이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번제단에서 내 육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물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를 한 거룩한 신령이 되어져서 성소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말씀을 전하는 교회 목사님들 역시 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자여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을 붓고 목사로 세워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성도도 성소 신앙이 되어질 때에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성소 신앙은 굉장한 어떤 성화를 이루어갈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갓 믿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져가지고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확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성화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들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맛배기를 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맛배기로 올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세크리파이스 하는 것도 하나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물뚜멍에서 회개한 일도 하나도 일어난 것도 아닌데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와서 한 영으로 주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맛배기를 보여준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먹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내 안에서 자라잡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요 육적인 것을 다 못 받고 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었는데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그 속사람은 변화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번개처럼 번쩍하면서 아 그거구나 할 때 확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지고 깨달아 알아지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은 거예요. 듣고 아 그렇구나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받는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손뼉을 치고 그래 맞아 무릎을 딱 치면서 내 안에 레마로 그 말씀이 확 와서 박힐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이 내 안에서 밝히 알게 만들어주면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진설병은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이스라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수없이 들었는데 자유함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아직 못 먹은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올 때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서만큼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바깥에서는 일날 움직이면 율법을 어긴 죄를 범한 게 되어져요.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갖다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줬어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왕도 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애봇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다윗은 유다지파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였어요. 그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왜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다윗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라는 거. 그것을 예표하는 자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에봇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제사장과 똑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이 진설병, 이 떡을 가지고 자기 수하에게 다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보리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다윗 시라는 한 리더자 안에 그와 함께하는 많은 군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군병들은 다윗과 한 몸으로 취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다윗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군병들, 믿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병을 먹을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무교병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굳게 확 믿어버리고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뭘 먹게 되어져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엔 먹다가 그 다음에 못 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믿었다가
그 다음에 의심하고 육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가 바로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인 거죠. 매일매일 그들이 한 오멜씩 양식을 거둬들여서 먹었을 때 그들이 늘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얻었어요? 이틀 거를 거둬들였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두 에바를 거둬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 증인으로서 우리의 무교 전병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것을 먹고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설병이 바로 두 에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을 여섯 개씩 두 줄로 진설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드려지신 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한 무교 전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대제사장이 열두 보석을 가슴에 달고 들어간 것과 같이 그 안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함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질 때 함께 한 자들이 다 함께 드려졌다. 각 지파 하나당 하나씩 여섯 개, 여섯 개, 두 줄이 있어요. 거기서도 역시 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열둘이지만 두 줄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두 에바,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위해 드려진 무교병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진 영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는 육체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두 지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지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위하여 한 덩어리 무교병 그리스도 예수가 드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영적인 열두 지파가 드려진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결한 유황을 각 줄이 위에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속죄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 5장 11절을 읽었을 때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 위에는 유황을 놓으라고 말해요. 왜 차이가 있을까? 속죄 제물로 드려졌을 때는 유황을 놓으면 안 되고 진설병으로 드려질 때는 그 위에 유황을 놓으라 그래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을까? 십자가에 죽을 때는 거기서는 무슨 향기가 나타나요? 사망의 향기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유황을 거기에 같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황은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무교전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유향을 놓으라고 한 것이에요. 정결한 유향을 무교병 6개씩 쌓아놓은 그 줄 위에 올려놓도록 되어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아로마로 올려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교병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한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서 옮기셨다라는 말이 누구 안에서 옮겨진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옮겨진 거예요. 무교병으로 들여진, 진설병으로 들여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옮겨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져야지만 다윗에 속한 군병들이 다윗과 함께 그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들여진 그것을 우리도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마다 여 앞에 항상 진설하도록 돼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안식일마다라고 말하는 이 기간은 7일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걸렸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매 안식일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마치는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창조하는 첫날, 빛이 있으라 한 날, 그날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오셨다는 걸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해요. 그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되며 끝이 되시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갈아줘야 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은 7일 안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7일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로 말하고 6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숫자, 세상 숫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1에서부터 6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 옷을 벗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7이에요. 그 7은 바로 안식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그날은 허리를 구부려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막 율법을 지키되 강화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느라 무교병의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새롭게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그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진설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뜰에서 육의 것은 다 소멸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서를 우리 혼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혼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혼이 이 진설병을 먹어야 되고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이 바뀌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7일 때는 안식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제7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안식일에 계속 진설병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소에 나아갈 때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드려져요? 육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고 나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1일부터 6일까지 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도록 드려졌기 때문에 7일마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6일 동안에 끝이 나고 제7일에 우리 모두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요미라는 단어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데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데이가 24시간이니까 이 요미도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히브리 말의 요미라는 거는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더라.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졌더라. 이것은 뭐야?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나뉘어졌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나뉘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하나 주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일을 이 창조로 표현되어져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요때까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계시록이 포함되어 있는 장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시작이 됨과 동시에 완전히 다 교회가 이루어질 때 재림하시면서 모든 게 끝이 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얘기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번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갈 때든 예배로 나아갈 때이든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셔야 돼요. 어저께 있었던 묵은 심령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심령은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심령인 거예요. 예수님 밖에선 새 심령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어디서 다 벗어버려야 돼요? 뜰에서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의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이 바로 성소의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면 17절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어오시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에베소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왜 이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속사람이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이 성소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때? 자, 이거를 육과 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지면 성소 신앙이 되어진 사람은 육도 혼이 다 지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어지고 늘 회개한 깨끗한 심령으로서 육체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자, 떡상을 왜 북편에다가 놓게 했느냐? 출애굽기 20장 35절을 보면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지라. 성령의 심볼이 되어진 금초대와 떡상은 서로 마주보게끔 해놨어요.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신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그가 사단을 진멸하고 공의의 심판주가 되신 것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의 권세를 진멸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어디에 올랐어요? 북쪽에 있는 그 지폐, 거룩한 도성에서 거룩한 성회의 모임에 사단이 앉겠다고 한 거예요. 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누구예요? 바로 이 우리들이죠.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둘째 아담으로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이에요. 이곳에 사단이 앉으려고 했을 때 이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진멸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엇이 됐어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 떡상이 있는 자리는 사단이 앉으려고 했던 그 북쪽에 놓아지게 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과 악을 심판하는 공의가 되어졌어요.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근데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싸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해요. 무엇으로?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진멸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뛰어난 이름을 얻었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 한 떡이 됐다 그랬죠. 한 떡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로 모시는 자는 주의 말씀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의 떡은 어디서 먹어요? 성소에서만 먹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지배를 받을 때에 그것이 떡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질 때 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로 모신다는 건 우리 심령에 보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 심령에 세워지고 그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성소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내가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들이 다 나눠져요. 하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부딪힙니다.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늘의 지식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하늘의 지식이 나를 지배할수록 세상 지식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쓴물들, 세상에서 얻어진 그 아랫물들이 다 몰려나가고 드디어 내 심령에 땅이 드러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나타나질수록 무엇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진설병을 먹는 것과 진설병이 되어져서 들여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은 성소에서만 먹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거룩한 공예가 되어진 자가 되어지지 않고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에게 속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먹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떡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것. 그리고 그 진설병으로 들여지었을 때 그것을 제사장이 먹는다는 거. 근데 중요한 키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고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혼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신앙인으로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다면 말씀이 생명으로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생명으로 말씀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로 먹어? 지식으로 먹죠. 관념으로 먹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먹어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먹고 안식일은 새 걸 갖다가 놓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진설병으로 올려놨던 건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또한 말하고 있고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도 말하고 있다.